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철 식재료의 맛과 향을 식탁까지. 요리의 철학을 담고 싶은 한식 요리사 김호윤 셰프입니다. 자, 이번에 태국에서 네. 요리해서 식재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재료예요? 네. 볼까요, 한번? 이상한데? 이 생선 말린 생선이네요. 우럭이 우럭. 저는 말린 우럭 처음 봤어요. 이거 이거 냄새는 좋고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딱 봐도 맛있겠네요. 근데 저는 생선 좋아하는데 또 제가 생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우럭을 갖다 주셨어요. 이거는 이거 뭘 해도 맛있겠죠. 이게 맛없게 하면은 안 되죠. 큰일 나죠. 요리사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맛없게 하면. 근데 너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재료라서 이걸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햇볕에 잘 말린 생선. 신안에서는 건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 생선 우럭의 색다른 감칠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출발해볼까요? 말린 생선 별로 안 먹어봤단 말이야. 네. 딱히 그 접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린 생선 뭐 먹어봤나 많이? 아니 저는 말린 생선 딱히 뭐 황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맛이 진짜 궁금해요. 형은 여기 건져 먹고 어떤 요리를 해요? 아무래도 말린 생선 일단은 건정으로 하는 요리를 좀 먹어보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생선을 보는 것보다는 그 생선을 다루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생선으로 하는 요리, 해주시는 요리도 좀 먹어보고 싶고, 이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좀 발전시키는 데 한 역할을 하려면 특산물이라든지 그 재료 고유의 맛이 이제 잘 더 돋보여주게 터치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전의 맛을 살리고. 끝없이 펼쳐진 천일 염전이 있는 곳 신안. 지금은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놓이기도 했지만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마을. 이곳에서는 자연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재료에 관심이 많은 김호윤 셰프. 신안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업판장입니다. 이게 진짜 크다. 이게 손이. 신안 인근 해역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죠. 근데 뭐 노량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목포에서 경매하는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생산지에서 보는 경매 현장. 조금 색다른 느낌인가요? 대부분 이렇게 사서 가시는 거는 생물로 많이 파시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거의 생물로 많이 가고 네. 지금 많은 때 쪽쪽쪽 하는 것은 그거는 건정에 사서죠. 제가 이 신안에 우럭이랑 민어 가지고 요리를 곧 할 텐데요. 이 민어 어떻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민어는 원래 이제 회로 그리고 뼈 같은 것은 그 소 사골처럼 사먹으면 네. 큰 것들은 그래서 민어를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 쳐주죠. 마침 이곳에서 신안 출신의 경매사를 만났는데요. 김호연 셰프, 현지의 생선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시골 가면은 봄에 숭어가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숭어가 나면은 그걸 건정합니다. 네. 그럼 집집마다 숭어를 사다가 건정하여 말려요. 지금 현대인들은 반건조를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정건조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반건조는 고소한 맛이 없지만 안정건조는 씹을수록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완전히 그 말린 숭어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쪄먹기도 하고 강국거리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양념은 그냥 거의 안 하고? 양념은 이제 아주 진하게 안 하고 네. 하죠. 원래 그 자체가 좀 짜니까 네, 네. 여기다 뭐 채소금이나 참기름 저 뭡니까 고춧가루 약간 발라서 찌죠.
약간만 발라서 쪄요. 물엿 같은 거 안 하고. 네네. 근데 그 자체가 고기가 건전히 달아요. 잘해놓으면. 마땅한 저장 시설이 없던 때 생선을 오래 먹기 위해 발휘했던 지혜로운 선택 건정. 신안 사람들은 누구나 건정에 대한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어져 전통이 되는 거겠죠? 지금도 건정을 만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어디 동네에 생선 말리는 데 있다 그랬는데. 저거 아닌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오셨을까? 이게 생선 말리는 곳이 있다 그래서. 네, 이 생선 말리시는 중이세요? 잘 오셨네요. 여기. 네. 네. 지금 우럭을 말리고 네.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이틀 정도 말린 건데요. 네. 우럭이 참 맛있게 잘 깔끔하니 잘 말랐네요. 그러네요. 맛있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말려서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말려서 간국도 끓이고요. 네. 간국? 간국이 뭐예요? 찜도 하고 이 네. 간국이 우리 예전에 우리 네. 말로는 젖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젖국이라고 네. 했는데 네. 육지로 갈수록 간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간국이라고. 그럼 원래 우럭이 또 서울에서도 우럭 매운탕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왜 생으로 안 끓이고 이렇게 말려서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거를 쪘을 때는 살이 물로 이렇게 빠사지니까 네, 그런 네. 것도 이렇게 또 줄이고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었을 때 고기가 단단하고 네. 뭐 찜을 해도 빠사지지 않고 이러지 네. 이런 것들 벗겨버리면 네. 빠사져요 생선들이 네. 저희가 껍질이 안 벗겨져 있어요? 생선이 빠사지지 않고 지금 저희가 우럭만 말린 게 아니라 네. 민어도 말리고 있거든요. 네, 민어도 있어요? 네, 민어도 네. 한번 보실래요? 좋죠. 또 민어. 민어 보고 너무 커서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보셔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봅시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걱정 마세요. 이미 공판장에서 충분히 놀라고 왔으니까요. 저기 보이는 데가 민어거든요. 네. 와, 저게 엄청 크네요. 네. 민어가 커야 네. 맛이 제대로 차서 네. 맛도 있고 또 상품 가치도 있답니다. 세상에. 근데 몸통만 해, 몸통만. 이거는 얼마나 말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한 네. 보름 정도 말렸는데요. 네. 일반 농가, 아니, 가정에서는 네. 이것을 뭐 제찬이나 네. 특별하게 뭐 가족 모임, 행사, 네. 식구들 많은데 이런 데 네. 이것들을 쓰거든요. 이거 말려서 어떻게 드셨어요, 옛날부터는? 옛날에는 이것을 말려서 보리 속에 넣었다가 돼요. 아, 네. 알아요. 그래서 보리 굴비. 네, 보리 굴비가 보리에 넣었다가 넣어서 네. 보관해서. 보리 속에 넣어놨다가, 네. 우린 잊어버렸어. 그러면 한여름에 어느 때 아버지가 내서 이렇게 네. 구워서 주시고, 또 썰어서 주시고, 그래요. 네. 그럼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봐. 네. 그러면 보리 속에 뒀다. 이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네. 보관시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네. 그런 데다 보관했던 것 네. 같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어요. 한번 오늘 제가 이거 찜 요리를 네. 맛보여 드릴게요. 찜. 정말요? 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증도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 네. 민어란 놈이 네. 뭔 맛인가? 네. 이거는 먹어봐야지. 네. 정말 두근두근하네요. 장대에 높이 매달아 말리는 이 방법이 예부터 건정을 만들던 전통 방식입니다. 따뜻한 햇볕과 신선한 바닷바람이 생선을 더욱 맛깔나게 만들어 주겠죠? 여름 생선 가운데 귀적 소리를 듣는 민어. 국민 생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우럭. 천사의 섬 신안에서 느리게 또 맛있게 말라갑니다. 간국 끓이려고 준비하셨는데 네. 먼저 이 국 냄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뿌연데? 이건 쌀뜨물이에요. 네. 쌀뜨물에다 간국을 끓이면 네. 간국이 훨씬 고소해. 그렇겠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자, 지드러미를 자르고 네. 이런 것들은 칼로 어려운 데라 가위로 자른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이 간국의 포인트는요, 좋은 가위를 쓰시는 거예요. 네. 어찌 좋은 가위인 줄 알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쌀뜨물 쓰신다고 했는데 쌀뜨물만 하고요. 네, 다른 육수 같은 거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깃보리. 깃보리. 깃보리 두루마. 네. 말린 버섯이랑. 네, 말린 버섯 몇 조각 넣고요. 또 네. 청양고추 하나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그냥 시원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말린 생선의 맛. 네. 생각보다 요리 방법이 너무 간단한데요.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럭강국이 끓는 동안 채연아 씨는 민어건정으로 찜을 준비합니다. 찜을 준비할게요. 네. 이런 참기름, 다진 마늘. 이거는 후춧가루거든요. 이거는 식용유. 건정찜 할 때는 식용유가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 한번 발라보세요. 네. 앞뒤로 고르게. 네. 뒤로도 발라요? 네, 뒤에도 발라요. 마르면서 살이 단단해진 건정은 찜을 해도 살이 부스러지지 않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진다는데요. 우와, 눈으로만 봐도 침이 고입니다. 저희 그 간국을 좀 먼저 맛을 볼까요? 네.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네, 그 말린 생선 냄새가 굉장히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네요. 어떻게 이렇게 뽀얘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색깔이에요. 예예, 예. 그 사골국처럼. 네네네. 이렇게 진한 맛이 우러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진짜 시원하다. 간 맞아요? 네, 네. 간도 완벽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겠네. 네. 아니 근데 사골국에다가 꼭 생선을 넣고 끓인 느낌이에요. 다른 네. 그 포 국하고 틀린 것이 얘들은 뼛속에서 국물이 맛이 나와요. 일단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뼈째 끓이기 때문에 더 맛이 진하고 이제 그 담백한 맛들이 입맛을 자극할 겁니다. 생선 살은 먹기 좋아요? 맛있어요? 이게 제가 원래 동태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뭐 동태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 그렇죠, 그렇죠. 살 안에 그 소금기가 되게 깊이 배어가지고 살을 씹을 때마다 이렇게 감칠맛이 더 치고 들어오는 느낌. 진하다. 네. 만족하셨어 지금. 네, 만족하셔가지고 아 진짜 맛있네요. 아침에 술국으로 좋겠어요. 아, 아니 지금 소주를 마셔야 돼요. 당장. 당장 소주를 마셔야 될 맛이에요. 아 이거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네. 건정이 잘 돼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찌면 아 침고요. 찌면 이렇게 맛있는 색깔이 되나 봐요. 네. 자기 자체의 기름도 있지만 네네. 이제 건정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네. 아 완전 황금색이에요. 살들도 한번 잡숴봐. 진짜 살들이 네. 너무 맛있어. 그냥 손으로 집어잡서 괜찮은게. 짜죠. 네. 아 이거는 그 백족이 왜 이만한 제사상에 봤던 그냥 그 맛이에요, 그 맛. 그리고 그런. 조금 민어는 민어만의 독특한 향도 있을 거예요, 얘가. 끝맛의 그 고소함이 아예 건정의 매력이네요, 정말. 이거 밥만 있으면 저 살 하나면. 밥 방 옮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밥이나 드릴게. 네네네. 아 진짜 맛있어요. 아우 생선 맛이 아니었어요. 그냥 딱 입에 넣었을 때 그 이탈리아 프로슈토나 스페인 하몽처럼 그 잘 염지된 그 햄 정말 그 이게 소금이 아주 깊이 배였는데 거기에 생선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씹을 때마다 침하고 섞여가지고 그 감칠맛이 이렇게 혀에 쫙쫙 퍼지는 이렇게 짠 엄청 짠 맛이랑 같이 비싼 생선을 말려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소금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나오고 물에 걸려서 천천히 시간 평소 우리 식재료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김호연 셰프 신안에서 맛본 건정은 그에게도 맛의 신세계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말린 생선을 가지고 요리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 우리한테는 쉽게 접하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재료는 아니라서 그렇죠. 쉬운 재료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고맙고 좋은 거야 사실. 우리한테는 진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요리도 만들 수 있고 아 우럭 너무 맛있으니까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겠어. 마늘 기름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저한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그 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진짜 좋은 식재료임에 분명하고 생각보다 더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저 스스로도 이제 흥분이 되고 좀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숟가락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약간의 어떤 제철 과일들만 좀 곁들이고 산미만 조금만 더 올리면 우리 그 신안에 계신 분들한테도 또 오신 분들한테도 정말 잘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만 하이파이브 한번 해.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